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말아주세요. 외로운 섬 독도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간척 매립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자는 부산은 소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독도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 독도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어민들과 연구인원, 그리고 독도 관리 인원 등을 위한 공공임대형 아파트 단지가 일부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지 중앙에는 해양연구시설, 안보시설 등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이 함께 건축될 수 있고, 아파트 단지에는 숙박 용도의 레지던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독도에는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숙박시설, 수련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나 교육기관, 기업들의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시설에는 주변 해양 자원에 대한 연구인원이 입주하게 되고, 안보 환경 감시를 위한 안보 시설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전력, 상하 수도를 제공하는 시설 역시 함께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의 수심은 비교적 얕은 편이어서 많은 면적을 간척할 수 있습니다. 독도에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나갈지 지금부터 꾸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은 실효지배를 통해 점유권을 인정받습니다. 단순한 암초가 아닌 사람이 살수 있는 독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확실하게 각인시켜 일본과 러시아의 패권 도전으로부터 완강하게 대항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